아이스입니다. 오늘은 셀프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찍을 거냐면 요새 제일 남자분들 머리 중에 제일 좀 반응이 좋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제가 전에 했던 머리랑 비슷한 머리인데 박세로이 디테온 클라스 박세로이 머리입니다. 박세로이 머리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짧은 느낌의 이제 프로 느낌인데 저는 이제 그분보다는 기장이 조금 길어. 일단 제가 지금 머리를 감고 와가지고 일단 머리 먼저 말려볼게요. 자, 일단 머리를 말리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먼저 말렸고 일단 옆에를 눌러줄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거 알죠? 옆머리 눌리는 게 중요함.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옆에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박세로이 머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스타일링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를 말린다. 두 번째 머리를 말리고 나오면 옆머리를 눌린다. 머리를 눌렸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항상 제가 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뻗치는 머리 보이게 머리 붕어있는 머리 이런 직모의 머리를 내 머리도 손질이 잘 될 수 있게 곱슬 머리로 만들어준다. 미니 고데기 쓰시면 돼요. 이거는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이런 거 안 쓰셔도 전부 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내 머리를 곱슬로 만들어서 차분한 곱슬로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약하게 해도 돼요. 일단 이쪽에 박세로이 머리가 나올 거예요. 일단 박세로이 머리의 스타일은 제가 저번부터 많이 하던 요새 이제 작년에도 많이 하던 크로컨 느낌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크로컨에서도 조금 짧은 머리의 스타일, 특히 앞머리 기장이 좀 짧은 스타일이에요. 옆에는 최대한 치고 박세로이 머리는 보면 너무 이렇게 일자로 뚫혀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진짜 자칫 잘못하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호소의 머리 거기다 옆에까지 상고를 쳐버리면 조금 소화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이제 미드선을 어느 정도 내두고 옆에 라인은 최대한 깔끔하게 잡고 앞머리는 너무 일자로 잘라버린 것보다는 살짝 자연스럽게 좀 질감을 낸 게 훨씬 더 예쁜 크롭컷의 스타일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자 매직기로 내 머리를 곱슬로 만들었어. 그 다음 해야 할 일. 이번에 박세로이 같은 좀 그런 스타일은 뭔가 조금 더 눌린 듯한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옆에 보면 빗을 대고 밑으로 내렸다가 살짝 올립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눌려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세로이 머리보다는 기장감이 조금 많이 긴 편이라서 살짝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장감은 자 열을 줬어 이렇게. 자 10초 그러면 이렇게 완전 빡 붙을 거예요. 아까보다 앞머리가 붙었죠? 느끼시나요? 자, 우리의 머리를 곱슬로 만들었으면 또 뒤통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뒤통수는 잘 말씀드렸죠? 그냥 넣어서 시키를 좀 잡아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스타일링을 절대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막 하셔야 됩니다. 막. 자, 그렇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머리를 말린다. 머리를 말린 다음에 옆머리를 눌려준다. 볼륨을 맞춰줘야죠. 볼륨을 맞춰준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 직모를 곱슬 머리로 만들어준다. 자, 만들어줬어. 그 다음 하나 더 생겼죠. 이런 플랫한 느낌의 크로컷을 할 때는 얘네들로 앞머리랑 전체적으로 조금 뭐 과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눌린 듯한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왁스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 좀
뭔가 좀 숙달이 됐나? 뭔가 처음부터 카메라에 되게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말도 조금 그때보다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자, 제품을 발라볼게요. 저는 원래 평소에 웨트한 느낌을 좋아해서 거의 젤 같은 걸로 스타일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번에 박세로의 머리는 막 그런 웨트한 느낌이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왁스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처럼 강한 좀 웨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금의 이제 웨트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뱀 나오신 포마드를 조금 섞어서 제품을 발라볼 거예요. 두 개 섞을 거예요. 뱀 나오신도 조금 섞겠습니다. 바를 때 막 위아래로 말고 양옆 너무 강하게 말고 털어 바르면 머리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 여기 왜 뜰 거란 말이지? 이렇게 떴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집에는 꼬리비 있죠.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붕 떠 있는 머리를 다 내려줍니다. 그렇죠? 뭔가 좀 앞머리가 좀 강하게 눌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박세로의 머리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저만의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그랬어요. 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승부TV 박세로의 머리는 플랫한 느낌이죠, 일자로. 근데 저는 제가 일자로 자르면 안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쓰면 스프레이 뿌려줍니다. 옆에도 항상 말해봐, 손바닥에다 이거 뿌려서 자, 드라이기로 스프레이 발랐으면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오늘의 박세로의 스타일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거는 박세로의 머리랑 기장도 똑같고 뭔가 그랬으면은 좀 스타일도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했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로의 머리는 호불호가 정말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제 느낌으로 좀 스타일링을 해봤고,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하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두상에 맞게 자신의 두상 뭐 요런 얼굴형 요런 걸 따져서 거기에 맞는 예쁜 크롭풋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하고 쉬운 스타일링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